이런 복권 받고 가신 분 계신가요? 아, 기억나요. 누구죠? 실마리는 의외로 쉽게 풀렸다. CCTV에 포착된 용의자는 바로 안형만 할아버지였다. 하지만 범인이라기엔 수상한 행세. 4만 원? 아, 안형만 할아버지요? 충북의 명물이죠. 모르는 사람 없을걸요? 작년에 전국 노래장에서 인기상도 타시고.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안 믿겨지지? 내 나이가 80인데 나는 그 할아버지에 비하면 애지. 애. 올해 나이 99살 청주의 명물 안형만 할아버지. 자, 그저 베풀고 욕심 안 부리면 내 같이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는겨. 그게 나의 장수의 비결이여.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안형만 할아버지의 시간은 거꾸로 흐른다. 시간을 거스르는 그의 특급 장수 비결은? 2013년 충북 청주의 한 마을. 이렇게 운동을 하면은 오장육부가 싸그리 깨끗해져. 나같이 오래 사는겨. 밝고 건강한 안씨 할아버지는 이웃들에게 늘 존경의 대상이었다. 선배님. 그 시간 청주의 한 경찰서. 이 뭐야? 잘 보세요. 이쪽이 진짜 복권이고요. 그리고 이게 위조 복권이에요. 끝자리 숫자를 지운 다음에 그 위에다가 새로운 숫자를 갖다 붙인 거죠. 이겁니다. 야, 기가 막히게 정교하다, 야. 어? 아, 근데 죄다 5등이라면서. 5등이 신분 확인 필요 없이 바로 현찰 수령 가능하니까. 오케이. 뭐 일단 그 피해본 가게들 CCTV 확인하고 주변 한번 시작하자. 예. 가자. 가시죠. 위조 복권이 발견됐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 실례하겠습니다. 경찰입니다. 저 혹시 최근에 이런 복권 받고 가신 분 계신가요? 아, 기억나요. 누구죠? 실마리는 의외로 쉽게 풀렸다. CCTV에 포착된 용의자는 바로 안형만 할아버지였다. 진짜인데? 어? 말도 안 돼. 하지만 범인이라기엔 수상한 행세. 4만 원? CCTV를 의식하지 않는 당당함, 할아버지만의 특이한 복장까지. 그는 정말 경찰이 찾던 복권 위조범이 맞을까? 말이야. 에이, 참, 날 뭘로 보고 말이야. 나 하늘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사람이라고. 저기 뭐 좀 여쭤볼 게 있어서 그래요. 아, 됐어! 조용히 앉아! 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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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은 형사들도 따라잡기 힘든 엄청난 스피드. 그러니까 할아버지께서 그 복권들을 그냥 다 뭐 주신 거다,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참, 이것들이 정말, 응? 아, 기꾼형이 뭐 전부 때를 쳐박았나? 내가 몇 번을 말했냐고! 아이, 내 나이가 몇이요? 99세요. 어? 이 나이에 무슨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위조를 하겠냐고. 어? 난 몰라. 모르니까 니들 알아서 해. 아이고, 짜증나. 할아버지, 그럼 이쪽에다가 복권을 주우셨다는 진술서라도 좀 한 장 부탁드릴게요. 응? 그럼 되는 거예요? 예, 일단은요. 위조 사실을 부인하는 할아버지. 또박또박 진술서를 써내려갔다. 반갑습니다. 아이가
아이고, 어르신. 아이고, 어르신, 이게 무슨 난리래요. 아, 괜찮아, 괜찮아. 됐어, 됐어. 이봐요, 민중의 지팡이가 이래도 되는 거요? 잠깐 조사 좀 한 겁니다. 그래도 그렇지, 나이 많은 어르신한테 그따위로 대위해도 되는 거야? 김영사, 수고했어, 어서 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 그래. 아이고, 어서 뭐 우리 어르신은 마음씨도 얼굴처럼 고우세요. 아, 그래? 그 이쯤 됐으면 내가 한 곡도 뽑아야지. 아이, 그러셔야죠. 한 곡 뽑아야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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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나이가 어때? 그렇게 할아버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고 경찰의 수사는 계속됐다. 저 동일 수법 했던 애들 중에 뭐 없어? 한 놈이 있는데 위조 수법이 제대로 비슷해요. 줘봐. 동종전과 동일수법의 새로운 용의자 61살 안영기. 전과 7범, 사문서 위조, 유가증권 위조, 복권 위조. 아주 위조의 달인이구만. 이 자식이 진짜 웃긴 게 예전에 대전에서 복권 위조로 한번 걸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형량 좀 덜어내려고 인적사항에다가 자기 아버지를 적었다니까요. 아버지를? 이거 좀 보세요. 이때가 40대예요. 야, 이게 어떻게 40대냐. 야, 딱 봐도 한 60대지. 그니까 다들 속죠. 그 나이에 벌써 주름에다가 검버섯까지 꽤 있었다니까요. 아, 이제 대박 사건이다 진짜. 아, 잠깐만. 안영만, 안영기. 같은 안씨에 얼굴 봐봐. 닮지 않았냐? 심지어 외모까지 흡사한 두 사람. 안영만 할아버지 말이야.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지? 예? 안녕하세요. 두 용의자의 관계가 의심스러웠던 경찰은 두 사람의 신원을 추적했다. 출소 후 행방을 알 수 없는 안영기. 그리고 알게 된 새로운 사실. 서류는? 이상한데요. 안영만 할아버지 호적이 2009년에 새롭게 창설됐어요. 뭐 창설됐다고? 줘봐. 진짜네? 가족이 아예 없으세요. 그래? 아, 근데 왜 호적을 새로 만들었을까? 안영만 할아버지요? 주민등록 없이 80년 이상을 살았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냐? 글쎄요. 그게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아이고, 그때 생각하면은 진짜 지금도 눈물이 나오려. 내가 한 살 때 아버지를 잃고 엄니하고 단둘이 살다가 엄니가 시집을 가게 돼서 나를 길가에 버린 게 7살인데. 그렇게 절에 살다가 판소리 대가 신재우 선생님을 만나 판소리를 배우고 고아로 전국을 떠들면서 공연도 하고 봉사활동도 다니고 내 90평생을 그리 혼자 살았지. 이분 아세요? 모르겠는데? 이게 누구지?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어르신 들어가겠습니다. 예. 그런데 아이고, 실례하겠습니다. 아이고, 아, 예, 안녕하세요. 또 웬일이야? 평소와 다른 분위기의 두 형사. 뭐 좀 찾으려고요. 뭘 찾으려고? 아, 뭐 나한테 뭐 맡겨뒀어? 잠시만요. 아이고. 아, 아주 그냥 이분 이름은 아주 그냥 너무 좋은데요? 이름에 저희 정신적 나이는 아주 젊어. 아, 그러시겠죠. 한창 나이신데 그죠? 야, 야. 할아버지 은밀한 취미 생활. 할아버지가 숨긴 것은 또 있었다. 그것은 위조복권 26장이었다.
이거 뭡니까? 그게 뭐래? 안영기 씨! 예? 그만하시고 서해 가시죠. 아이, 그 무슨 소리들이야 지금. 니들 더위 먹었냐? 나는 안형만이라고. 느닷없이 안형만 할아버지를 안영기라 부르는 경찰들. 두 사람은 한 명의 안 씨였다. 야! 지렁대라! 조용하세요, 조용히! 1954년에 태어난 놈이 1915년에 호적을 만들었다면 하늘이 용서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전벌을 받는다고! 당신들이 뭔가 착각한 거 아니야? 에 참! 아니 전번에도 그러더니 왜 또 그래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 자자, 진실은 하늘에서 알고 있으니까 내 감은 금방 나와. 어? 예, 예. 염려하지 말고! 아, 저 여러분들! 제가 정말 이런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네, 자, 어르신, 응. 죄송합니다. 네. 아, 수염이 많이 자라셨어요. 어, 많이 자랐지. 아유, 아니, 여태까지. 아니야, 난 99세 안형만이라고. 나 안형만이라고. 모두가 동안을 꿈꾸는데 그는 왜 99세를 고집하는 걸까? 경찰의 지문 감식 결과 99세 안형만은 위조전과 7범의 61세 안영기로 밝혀졌습니다. 안영기의 노인 행세는 무려 8년간 지속되었다고 하는데요. 전대미문의 나이 사기극,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시작은 2005년, 그의 나이 53세 때였습니다. 당시 안영기는 유가증권 위조죄로 2년형을 사한 후 거리를 떠돌고 있었다. 많이 드세요. 아유, 저는 좀 좋아하세요. 한 교회 무료 급식소를 찾은 안영기. 아유, 어서 오세요. 많이 드세요. 1915년생 안형만의 인생은 여기서 시작됐다. 감사합니다. 자, 많이 드세요. 어르신, 아이 불편하게 어디서 드세요. 괜찮아요. 아이 참 자리가 어디 없나. 어르신, 자리 좀 양보해 주세요. 아이고. 내가 동안이라서 그렇지. 내 나이 70이요. 아니 그래도 어르신보다 더 어르신이 계신데요. 어? 어? 아이고 어르신 이리 오세요. 아우 아유 괜찮아요. 예 그래 어르신 제가 들고 갈 테니까 자 일어나세요. 여태껏 받아본 적 없는 융숭한 대접. 저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나는 8학년 8반인데 나는 저 올해 90이요. 예? 어? 아이고 형님 정말 동안이십니다. 타고난 노안이었던 안영기. 누구도 그의 나이를 의심하지 않았다. 참 그런데 장수수당을 받으시는지요? 장수수당? 모르셨어요? 이봐 나이 드신 형님들은 이렇게 모르신다니까? 지자체별로 다르지만요 여기 청주에서는요 83세부터 주거든요. 그럼 그걸 어디다 신청해요? 동사무소에 주민등록증만 갖고 가면 됩니다. 에? 주민등록증? 아 예. 노인들에게만 주어지는 장수수당에 대해 알게 된다. 아니 어르신 어떻게 그렇게 힘들게 사셨어요? 주민등록증이 없어서 이 90평생을 병원에 한 번 가보지도 못하고 살았어요. 어르신 지금이라도 주민등록증 만드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요 목사님. 장수수당을 받기 위해 새 인생이 필요했던 안영기는 자신의 인생까지 위조한다. 4년 후. 어르신, 드디어 법원에서 호적 창설 허가가 떨어졌어요. 그래요? 네, 이제 구청에 가셔서 열 손가락에 지문만 찍으시면 주민등록증이 나온대요. 지문? 손가락 다? 99세 안형만이 되기 위한 최후의 관문 지문조회. 신분이 들통날 마지막 위기의 순간.
그는 지문을 훼손하기 위해 갖가지 방법을 시도한다. 어르신, 그거 손가락 조심하세요. 잘 붙어요. 아셨죠? 맞다. 맞죠. 안영기는 과거 복권을 위조하다 본드에 살점이 떨어져 나간 사실을 떠올렸다. 아이고. 그래. 바로 그거야. 그렇게 열 손가락에 본드를 바르고 지문을 손상시켰다. 안녕하세요. 주민등록증 좀 발급받으러 왔습니다. 이거 먼저 작성해 주시겠어요? 네, 어르신. 안영만의 주민등록증 신청서에 지문을 찍는 안영기. 여기 있습니다. 네, 동의님은 없으시고요. 주민등록증 발급 도와드리겠습니다. 축하해요, 어르신. 고마워요, 목사님. 아이고. 2009년 4월, 드디어 1915년생 안형만이 태어났다. 한 평생을 전과자로 무시받으며 살았던 안형기는 90대 안형만으로 다시 태어나 어디서나 대접받는 삶을 살게 됐다. 아이 끊어줍니다요. 들어가십시오. 잘 들어가셔요. 하지만 재벌은 개 못 주고 세 살 벌은 여든까지 간다고 인생 위조를 발목 잡은 건 복권 위조였다. 완벽해. 하세요. 아니 저 형사 날이. 내가 지금 심심해서 해봤는데 내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못 봐드려요. 문 열어. 아니, 한번 봐줘요. 한번 봐주래. 평생 남을 속이며 살던 복권 위조범 안 씨. 결국 자신의 인생까지 위조하다 덜미를 잡히고 말았다. 실제 나이로도 99세라고 하면 선뜻 믿어질 정도로 노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백발인데다가 치아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 노안으로 나이가 상당히 많은 사람으로 보이더라고요. 복권을 위조한다거나 또 그 신분까지도 위조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맞는데요. 주변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이었더라고요. 그 사람 또 실제로 또 뭐 이 풍류를 즐길 줄도 알고 실제로 또 그런 재주도 있어요. 그런 분이었는데 20대 젊은 나이에 그 범죄라는 수렁에 빠져서 계속해서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범죄를 했던 것 같고요. 만약에 사람이 이제 그런 범죄의 늪에 빠지지 않았으면 아마 연예계에 진출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